안녕하세요, 친구들. 김유라 전도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박윤주 전도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이규영 전도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함께하는 교회, 보리떡교회, 그리고 각각 교회 친구들 모두 잘 지내고 있죠? 저희 이번에는요, 20고개를 해볼 건데요. 20고개는요,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20개의 질문을 통해서 그 정답을 맞춰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자, 먼저 해볼 사람. 저요? 네, 생각하시고. 생각났습니다. 생각났습니다. 그럼 네. 저희가 질문해볼게요. 먹는 건가요? 네. 먹는 거다. 날 너무 잘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검정색인가요? 아니요. 과일인가요? 아니요. 네. 그렇게 얇게? 아니요. 그렇게. 아니요. 과일이랑 까만색 아니요. 맛이 맵나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건 안 매워요. 안 매워. 네. 구워 먹는 건가요? 아니요. 정답. 정답. 고기. 땡. 어린이들도 먹을 수 있나요? 네. 몇 세 이하 어린인가요? 한 살? 한 살 안 돼요. 초등학교 기준. 4세 이상 가능합니다. 빵인가요? 빵이요. 빵 종류인가요? 아니요. 또 과일이 아니고 채소도 아니고 다 같이 먹을 수 있다. 메시지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고 육류인가요? 근데 정답이 고기 했을 땐 아니에요. 아니요. 육류지만 고기 아니에요. 튀겨 먹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 혹시 꼬끼요 이런 소리 되나요? 꼬끼요? 어? 맞아요. 하나 둘 셋 튀김! 정답! 제가 전 이미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 질문하세요. 네. 먹을 건 매워. 아니요. 사람인가요? 오. 그것을 사람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아, 동물인가요? 아니요. 동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건물인가요? 건물 아니에요. 그럼 신이에요? 신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은 아니에요. 아, 신이에요. 신이에요? 신 하나님 아니에요. 이형의 종류인가요? 캐릭터인가요? 인형 같은 캐릭터 영화에 나오는 그런 등장인가요? 아닙니다. 질문 너무 복잡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인형 같은 캐릭터 인형 아니에요? 키가 1m에서 2m 사이인가요? 1m, 2m까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주 평범한 경우는 아니에요. 브라샷 누구 같죠? 김유라 전사님이요. 브라샷 누구 같죠? 김유라 전사님이요. 혹시 의류인가요? 이걸 옷으로 입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와. 힌트 주세요. 사람 몸으로 구성된 것 중에 하나예요. 정답. 네. 다리. 땡. 아. 정답 위. 정답 위. 정답 위. 땡. 위요. 정답. 네. 발. 발 아닙니다. 어, 발. 네. 정답. 아, 이제 머리카락. 정답. 예. 제가 그래서 계속 막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아 저는 약간 왜 저러시나. 정답! 네. 콩심이? 콩심이 땡! 미미? 미미 땡! 벌써 3개 없어졌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해야지. 장난치다가 두 개를 정확하게 그래. 기억해야지. 혼자 하는 건가요? 혼자 할 수도 있고 여럿이서 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엄청 좋아해요. 어? 닌텐도? 제가 힌트를 주려면 그런 기계랑 오! 기계 같은 거예요. 닌텐도가 아니면 그! 아 이름 뭐더라? 네, 뭐죠? 아 그 아. 아이패드 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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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드. 아주 정답과 그, 가까워지고 있어요. 어, 못 들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어, 뭘까요? 어? 잘 알았어요. 아! 저도 알았어요. 윤주 전도사님이 힌트를 주셨네. 아. 자, 같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핸드폰! 맞아, 휴대전화. 휴대전화. 핸드폰 이거요. 우리 집에 잠깐 씩 그래서 입힐 수 있다는 게 케이스를 입힌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20고개를 했고 또 마지막 정답이 핸드폰이랑 관련이 있냐? 바로 무슨 뭘까요? 뭘까요? 기도입니다. 자, 우리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핸드폰과 연관시켜서 같이 기도에 대해 알아보는 거예요. 먼저 기도랑 핸드폰에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공통점. 멀리 연락할 수 있어요. 멀리 연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말하는 거. 맞아요. 말하는 거. 기도랑 핸드폰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이다. 이런 말이에요. 핸드폰도 우리가 막 전화를 할 수 있잖아요. 전화로 여보세요 엄마 나 지금 가고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카톡으로 또 친구들과 대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또 SNS로 모르는 사람들이랑도 서로 오 예뻐요 좋아요 구독하세요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하트 막 이런 거 하트 하트병병 여러 하트 하셨는데 하트병병 하트병병 쓸 수 있을까 모르겠지. 이렇게 핸드폰은
대화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바로 기도와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어디 아픈 친구들, 하나님 저 여기가 아픈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 저 지금 어떤 시험을 보러 갔대고 붙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내가 원하는 거, 또 내가 힘든 거, 또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핸드폰과 공통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기도와 이 핸드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게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제 차이점을 그랬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할 수 있는데 핸드폰은 충전되어 있잖아요, 못 써요. 맞아요. 핸드폰은요 사실 한계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핸드폰이 없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연락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대화를 못하는 친구들.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충전을 해놓지 않고 배터리가 없으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낫어요. 그런데요, 기도는요 이런 모든 것들이 성공이 없어요. 기도는요, 내가 샤워를 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눈물 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자기 전에 기도할 수 있고요, 밥 먹을 때 기도할 수 있고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기도에는 배터리가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해도 되고요. 밤이든 낮이든 장소가 어떻게 바뀌든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으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핸드폰과 핸드폰과 차이점이에요. 이게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네, 잘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이 말씀처럼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매일매일 기도하고 대화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 친구들과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더 대화할 사람들이랑 친해질 수 있잖아요. 대화를 안 하는데 친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에는 하나님과 열심히 대화해 보는 거예요. 우리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전도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설교 영상을 듣고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도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잘할 수 있겠죠? 네. 전도사님 기도 제목은 전도사님 가족이 총 5명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 가족들이요 건강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가정이 되길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는 잔디밭에 갔더니 여기에 상처가 났어요. 벌레에 물려가지고 어머! 아이고.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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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약을 바르고 먹는 약도 먹었는데 잘 낫지 않아. 아야. 친구들 전도사님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 제목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한테 되게 와닿지 않는 네.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일 수도 있지만 네. 요즘에 간이 좀 안 좋아요. 간이 안 좋아요? 간이 안 좋아요? 여기쯤 있는 거. 오, 그래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어디 있는 간이 안 좋다고 이게 나와서 약을 먹고 있는데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전도사님 간을 위해서. 간을 위하여. 자,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들 손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아마 다 마음속에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래 번호에 전도사님 번호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보내주면 전도사님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해 줄 거예요. 혹시 비밀로 기도 제목을 보내고 싶은 친구들은 비밀이요 라고 적어서 같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들만 알고 기도할게요. 알겠죠?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하나님과 열심히 대화하고 친해지는 그렇게 기도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기도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기도하러 가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잘 가요! 기도하러 가야지! 기도하면서 가야지!